여러분, 알파고는 묻는다 해서 이번에는 유명한 인사들한테 질문으로 물어보지 않고 비현실적인 질문들을 홍대에 가서 홍대 소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판다 보신 적이 있어요? 판다요? 동물. 에버랜드에서 봤죠. 에버랜드 보셨어요? 원래 중국 동물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보러 간단 말이죠. 예. 우리들이 중국한테 빌린 거예요, 그 판다를. 예, 우리 거 아니고. 예. 근데 중국이 그것 때문에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자, 그럼 제안. 중국이 모든 판다들을 한국한테 갖다 줘요. 소유권도 다 한국에 갖다 줍니다. 이제 판다는 한국 동물입니다. 중국이 자기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한대요. 다 판다는 한국 동물이다. 예. 근데 제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연봉으로 그리고 한국 시민도 유지하는 상태로 손흥민 앞으로 유럽 리그에서 아니고 중국 리그에서 뛴다. 찬성 반대. 아이 너무 너무 당황. 왜요 왜 어떤 면에서 안 돼요? 이 거야. 네 손흥민. 네 반대에서의 찬성이세요? 반대요. 왜요 왜요? 아니 솔직히 손흥민은 아닌 것 같아. 반대하겠습니다. 아, 반대. 전 반대. 저도 반대. 아니에요. 왜요? 그냥 왜요 왜요? 반대죠. 왜 반대 있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 반대지 않나. 그냥 손흥민이 반대. 반대이세요? 반대요. 어떤 면에서 반대예요? 전 반대할게. 반대 하실 거 왜요? 왜 어떤 면에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한 개인한테 그 문제를 떠넘기는 건데. 아니 예를 들어 이게 비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 예를 들면 그런 국민 투표가 있으면 찬성이에요, 반대이세요? 저 반대할게요. 아 왜요? 왜 어떤 면에서 반대예요? 갑자기 우리 한국의 관광업도 발전될 건데. 그 뭔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네. 뒤에서 약간 다른 말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좀 약간 신뢰가 안 가니까. 예, 약간 뭔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어떤 면에서 반대이세요? 손흥민이 안타까운데. 네, 손흥민이 안타까워요. 당연 안 되죠. 안 돼요? 유럽에서 뛰든 중국에서 뛰든 뭐가 좀 달라지냐고요. 아, 근데 하긴 잘하면 상관없긴 하죠.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손흥민이라면 선택은? 저요? 네. 저 돈 많이 주는 쪽. 연봉 그대로? 연봉 그대로요. 근데 팬더들 다 한국에 줘요. 아, 힘들어. 그러면 한번 훅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아, 본인이라면? 네. 나라를 위해서? 네. 희생한다? 그쵸. 손흥민이었다면?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죠. 연봉은 그대로? 그대로? 네. 근데 팬더 들어올 건데, 자기네 나라에서 팬더 관광 산업. 좀 어려운데요. 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안 하겠다. 그리고 뭔가 좀 낯설어서. 네. 팬더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네,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 아, 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반대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네. 축구를 한 10년 넘게 봤거든요. 네. 이런 아시아에 좀 나오기 힘든 유형의 축구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라서 저는 판다하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판다는 몇백 년 동안 한국의 관광 사업의 이바지가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제 미래 시대의 이야기니까 저하고는 관계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알겠어요. 그럼 본인이 손흥민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그런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손흥민이 그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예.